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봤어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합니다 주사랑 내 영혼에 맞춰 그 사랑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자들이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소망 중에 마음 다
주님의 내 바람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따란 기도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인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산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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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뜻 이루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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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많아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많아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이라 그녀네 할렐루야 보리하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반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아버지 고백합니다.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돼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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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무리마다 높은 가치, 무리마다 높은 가치, 무리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보리라 그날을,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듣게 되리,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반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주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한번 더 백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길,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라.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나아갑니까? 예수 이름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 힘입어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떠함으로 자신감을 갖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가 담겨야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안에 예수 생명 그 새 생명이 담겨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시간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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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 어떠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 어떠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장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왕대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많이 날씨가 조금 아주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은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여름방학 시즌에 지금 계속적으로 과거에 디사이플스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다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주셨던 첫 마음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 물론 매주마다 오신 분들은 계속 이어질 텐데 또 이제 뜨문뜨문 오시는 분들은 또 새롭게 또 말씀이 오늘 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찬양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디사이플셉의 어떤 가장 핵심은 어떤 말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말씀을 나눌 때가 가장 떨리고 또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뭐 전하는 자처럼 서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을 저도 듣고 그렇잖아요. 제가 전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듣잖아요. 네, 들으면서 가끔씩 이럴 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예, 근데 그것은 결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 제 말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귀를 쫑긋 예,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건면하시겠습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예, 마음은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12장 13장의 말씀을 저희 목요 찬양 때도 전하고 또 외부 사역 다니면서도 정말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축복한 자를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사실은 저도 참 부르심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불현듯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뻔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전장은 몇 장이죠? 어려워요? 10일 다음에 10이잖아요. 11장이죠, 11장. 11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떻죠? 11장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작으로 다시 인류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노아 이후에 다시 시작하셔서 이제 막 이제 샘과 함과 야벳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인류가 시작되어지는데 결국 이들이 또 뭐 하죠? 또 죄 짓는데 또 어떤 죄를 짓죠? 바벨탑을 짓죠. 탑을 짓는 게 무슨 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탑을 지을 때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마인드가. 한마디로 뭐였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자. 그리고 이 탑 꼭대기가 탑 꼭대기 머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뭐 이런 의도예요. 이게 이제 숨은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 그래서 우리의 위험을 드러내자. 근데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드러내자. 바꿔서 얘기해서 하나님께까지 도전하자. 뭐 이런 의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죠?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혼잡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 다 흩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혼자 자기는 내가 옆 사람 구원할 수도 없고 옆 사람이 날 구원할 수도 없고 나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아무리 공동구체가 힘이 세고 뭐 아무리 사람이 많아요. 돈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인간에게서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과 이 흐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갔다가는 다 죽어요, 다. 그죠? 그렇게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과 그 약속 붙잡지 않고 바벨탑 세워놓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뭐 이렇게 저도 아직 젊지만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0대 지체들, 20대, 30대 이렇게 있지만 그때가 영원할 것 같아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너도 늙어 시작. 제가 올해 마흔이거든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몸은 마흔인데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은 예? 10대라니요. 그냥 7살, 8살이에요. 7살, 8살.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말해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갖고 싶은 게 있고 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유화적인 발상이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저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고 틀림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어리면 갖고 싶은 걸 대놓고 달라고 얘기하고 나이 많으면 갖고 싶은 거를 돌려서 말해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막 돌려서 말해서 상황을 막 만들어. 누구도 모르게.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마흔인데 아직도 어려요. 되게 막 갖고 싶은 게 있고 저도 막, 근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요. 정신도 막 이렇게 뭐랄까 아직도 막 정신이 어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금방 가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두 다 이 죽음이라는 거에 다 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죽음은 극복 못해요, 우리가. 그죠? 여기서 동의 안 하실 분 계세요? 난 영생할 거야. 난 메시아야.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되게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이게 무슨 게시판에 이게 뭐가 하나 붙었는데 뭐가 붙어 이게 그냥 여담인데 뭐가 붙었는데 어떤 뭐가 붙었냐면 어떤 분이 출교를 당하셨는데 이게 되게 출교당한 거면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데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유가 되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냐면 50대 중반 되시는 그냥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저녁 대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했는 줄 알아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무리했다니까요. 그래서 출교당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 생각하는 거야. 보니까 너무 웃기지도 않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은 자기가 안 죽는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질서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 죽음 앞에 다 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위험한 거고 하나님 보셨을 때 바벨탑을 쌓고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는 이 백성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또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흩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믿겠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탑 쌓는 걸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모든 인류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11장의 이야기. 근데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냥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이 바벨의 마인드, 바벨탑을 싼 그 마인드로 흩어졌어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어떤 여지를 두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 어떤 이유로 부르시겠어요?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이유로 부르시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먼저 택하셔서 그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12장에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시냐면 이제 자손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자손.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은 그런 어떤 언약 관계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기보다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펼쳐진 상황들이 이 두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났던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 오시죠. 참고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데 참고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천 킬로가 넘어요. 천 킬로. 자,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천 킬로가 넘는데요. 천 킬로를 넘는 거리를 차 타고 가요? 기차? 비행기? 아니요. 걸어가는 거예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상상을 해봐요. 갑자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를 약속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떤 민족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민족을 만들어낼 거야. 이제 네가 있는 그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뭐 한 10km, 20km, 뭐 한 30km, 40km가 40km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려 1000km가 떨어져 있는 저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룰 거야. 뭐가 이렇게 빡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야. 하란까지 1000km.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두 번 만에 순종을 해서 두 번 만에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받아서 하란 땅까지 갔어요. 하란 땅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큰 넓은 지역의 끝에 있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거기를 넘어가야 온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맞아요. 그 전까지 하란 땅까지는 아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란 땅에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명할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란 땅에서 12장 4절 보시면
롯과 함께 떠나나오죠. 자, 1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나 때에 75세였더라. 자, 75세 때 롯과 함께 둘만 간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롯과 롯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내 사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딱 들어갔는데 웬걸요? 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웬걸요?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1000km나 되는 거리를 순종해서 하란 땅까지 와서 이제 또 부르심 받아서 이제 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봤는데 원래 사람이 사네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고대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의도로 성경이 이거를 이렇게 밝혀놨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족속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개인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각 나라별로 무슨 뭐 영사관, 대사관이 있어서 여권이 있어가지고 일본이면 일본, 뭐 중국이면 중국 들어가서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부족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추방시켜 버리거든요. 추방당하면 다른 족속에게 이렇게 잡혀서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서 종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딱 들어갔으면 그 땅에 사람이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어야죠. 거기에 지금 정착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착민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나 쪽수가 적잖아요. 이제 그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잡히거나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웬걸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우리 생각하기엔 아, 하나님 기도해서 왔는데 평탄하게 아, 길 열려야지 열리겠지. 아, 그리고 반드시 열려야 돼. 아니요, 왔는데 예, 정착을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이어서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사람이 있는데 아니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낸 다음에 빈 땅을 주시든지 가나안 사람 버젓이 살고 있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봤을 때 이게 뭔가 그럴 수 있겠죠. 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9절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요. 옮겨간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 살고 있어요. 정착민이 있어요. 들어가면 잡히게 생겼어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 한술 더 떠서 그 땅에 뭐가 생겼다고요?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이게 뭡니까?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상황이 받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거대한 뭐 많은 사람들을 뭐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조카 롯과 그냥 혼자서 아내와 함께 그냥 종 몇 명이랑 가축 몇 개랑 몇 마리랑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왔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홀로 가나안 사람 있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지만 그 땅에 아브라함 스스로 정착할 수 있는 물론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의지를 발휘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위험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힘없이 기근까지 와버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12장 1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자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다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이 여보, 예,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까 두려워.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은 이제 나랑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남매 관계로 이제 설정을 하십시다. 하면서 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불러서 그냥 순종해서 가기만 했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신이 나를 부르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네. 기근이 있네. 내려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든지 기근이 왔으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먹을 걸 특별하게 주셔가지고 그 땅 계속 정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굽을 또 돌아봤을 때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 어떤 12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짧은 구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긴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어떤 닥쳐오는 환경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바닥인 아브라함을 성경이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14절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사라의 아리따움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를 바로에게 이끌어 갚으리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아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 뭘 또 받아요? 여러 가지 가축과 무슨 이런 것들을 받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어지죠. 같이 한번 살펴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주고 다 받아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아브라함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17절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40살인데 아직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쟤네 연약함이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쟤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루시지 않으면. 또 나이 40살 먹으면 뭘 많이 알 것 같죠? 아니요. 더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더 모르겠다.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더. 그리고 아시죠? 저희 집 애가 5명이라는 거. 부모님 모시고 9명. 저희 아내랑 열심히 살아가는데 와, 애들이 점점 커요. 저는 안 클 줄 알았어요. 5살이면 5살 그대로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커. 중3, 중2 막 그래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겠죠? 또 우리 셋째, 넷째 이제 또 곧 중학생이 되겠죠? 말씀드렸죠? 저희는 사춘기를 2번 보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사춘기가 2번 와요, 2번. 예? 우리 첫째, 둘째가 가고 이제 셋째, 넷째 사춘기가 또 올 거 아니에요. 떨려요, 막 떨려요. 어우, 중학교 2학년 정말 떨려요. 중3 떨려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리라 믿어요.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성인이 머리가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논리적이 되더라고요. 얘네들 논리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이제 받아쳐요. 받아쳐요. 그래서 뭔가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 대화를 해야 돼. 그전에 안 그래도 됐거든. 거의 동물 수준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 항상 좋았거든. 근데 뭔가 지금은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막 벅차올라요. 아, 애들 어떻게 키우지? 그래, 저는 막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막 머리가 막 빠지고 있어요. 주님. 머리가 막 숱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도 되게 숱 많아 보이죠? 옛날에 더 많았어요. 머리가 막 빠지고, 막. 자꾸 까먹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 또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떠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올라온 어떤 분노와 내 안에 올라온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것이 누구 탓도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를 계속 부르셔.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셔. 세상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역 가운데 나를 막 부르시고 계셔. 난 막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나를 부르실 그것도 너무 쉽지 않은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때는 그냥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친다고요. 다루시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물론 섭리하시고 항상 다루시지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예 다 놓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구도 다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우리 생존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다리심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게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나를 그냥 바라보실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막 하려고 막 애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내가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점점 일이 꼬여요. 인간관계가 점점 이상해져요. 막. 그치, 가정 안에서도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막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특히나 저는 굉장히 제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 열심으로 뭔가 완벽하게 여기 너무 완벽주의들 계시죠? 물론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까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주의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건 없다. 완벽한 건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럼 언제 그렇다면 제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 열심이 다 늘어. 야, 나 못하겠다 이제 포기했어. 그럼 그때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렇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성경에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지만 얘도 어쩔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살아. 하나님께서 몰아내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기근이 왔어. 배고픈데 어떻게 해? 배고플 때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아내가 너무 이뻐.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 여자는. 당신 이제 내 누나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냥 우리가 아유 찌질이 하시면서 웃겨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겪어봐요.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봐.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치죠. 누나입니다. 사실 맞긴 해요. 예, 누이는 맞긴 해요. 하지만 결혼했잖아요. 예. 옛날 고대 사회에는 같은 부족끼리 같은 지방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누이가 사례가 맞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내 부인이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줬을 때 모든 것, 뭐 노비와 뭐 나귀와 소와 다 낙타 이런 거 다 얻어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짓말해. 바로한테 거짓말해서, 심지어 거짓말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바닥까지 내려간, 사례를 빼앗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장 17절. 전 이 17절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너무나 그냥 따뜻해지고 막,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안심이 되고. 12장 1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거짓말 쳤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 쳤어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거짓말 쳤잖아요. 거짓말했고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바로는 그 함께한 사람들은 아 누나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또 본인이 줬어요. 아내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아브라함 편을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찌질한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편을 들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닥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정도와 그 넓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죠? 바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이 그냥 무슨 동네 아주 조그만 족속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대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 지금으로 치면 미국, 중국, 유럽을 다 합쳐놓은 일본까지 다 합쳐놓은 나라보다 더 센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드셔서 그 전 세계의 패권을 붙잡고 있는 패권을 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바로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자기 아내를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신,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바로에게 작살났죠. 벌써 작살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편에 서 계시기에 그 위대한 왕, 신이라고 불리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건들질 못해요.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너 일로 와, 이제 죽었어, 능지 처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할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서 계셔서 바로를 이렇게 막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례를 이렇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큰 열방의 민족을 이루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을 그 네 사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거야.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절대 팔면 안 되는, 절대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라를 그냥 이렇게 사례를 그냥 내줘버린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건들질 못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도하심. 할렐루야. 바로마저도 아브라함의 일은 사실 하나님이 편들어주기에는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소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편들어주시는 사람이기에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바로를 벌하시는. 근데 그 바로가 무슨 뭐 동네 무슨 뭐 족속 조그마한 족속의 무슨 추장도 아니고 전 세계의 패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를 굴복시키심으로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브라함을 드러내시고 일단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두 가지의 구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런 흐름이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릅니까? 같죠. 아브라함이랑 다를 게 없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난 내 감정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아유, 말도 안 돼 소리 하지 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10년, 20년 정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학대를 당하고 뭔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한번 처해봐요. 한번 고생을 한번 해봐요. 감정이 컨트롤이 되나. 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이 감정, 내 손과 발, 뭐 이런 몸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게 컨트롤 한다고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운동을 가끔씩 자주 하는, 방학 때라서 운동을 가끔씩 하는데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한다며, 농구. 농구 선수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는. 그래서 농구를 너무, 정말 농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농구하고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그래서 아직도 그 폼은 남아있어. 이렇게 슛을 쏘고 드리블 하는 폼은 남아있는데, 이제 40살이 되어서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 막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막 몸이 내 주체가 안 되는 거야. 페이드 어웨이 슛이라고 알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슛 쏘는 게 있어. 옛날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점프도 되게 높게 뛰고 착지도 되게 잘했는데 지금 이렇게 쫙 점프해서 이렇게 누워서 딱 쏠려고 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다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몸이 좀 풀려가지고 이제 막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체력이 딸려서 운동을 못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생체적인 리듬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연약해지는 거야. 점점 야 내 힘으로 못하겠다 이제. 이게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이제 디셀프스 14년째. 와, 더럽게 오래 했어요, 진짜. 13년, 14년째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청바는 목사님보다 더 오래 했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아, 13년 됐구나, 13년. 이제 어떤 생각도 가끔씩 올라오냐면 용서하고 들었어요. 뭐, 매번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겨워요, 막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진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냥 기약도 없고 끝도 없고 막 그냥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힘든 거야 막 지겹고 막.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쪽에서 막 제가 기도 계속한다. 저 항상 저의 어떤 예배전에 기도 자리는 저기거든요. 저기서 막 기도해서 베르베르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지겨워요. 목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또, 그런데 또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막 머리가 막 아파요. 막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헌신한 거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헌신한 거 생각하면, 우리 애들이 정말. 제가 이 사역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잘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많이 어색해요. 막 너무 미안해, 진짜. 같이 막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줘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이거 정말 해야 됩니까? 주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했죠? 제가 매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 저 사람 이상하다 뭐 그러지 마시고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 저도 여러분들이 사람 저도 사람이 저도 사람.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리더인데 예배 해야지. 7시 15분에 딱 올라오면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를 주물럭주물럭 하셨던 하나님이 저를 주무르시는 거예요. 제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물로 찬양하는 하나님, 그래요 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여시지 않으면 저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저의 손을, 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저 찬양인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정신, 제 머리, 제 마음을 주장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찬양인도 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거 아세요? 찬양인도 하다가도 갈급한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딴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시죠? 찬양인도 하시면, 또한 찬양팀 싱어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찬양인도 하다가 딴 생각 안 되니까요. 싱어 하다가 딴 생각해요. 집에 피자가 있었지. 아 집에 교촌치킨이 있었지. 이런 생각 안 되니까요. 아 집에 올해 우유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 안 되니까요. 진짜로요. 그리고 막 문제를 차라리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면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기라도 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간절함 없이 그냥 종교생활로 서면 100% 온전히 예배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특히 주일 예배가 정말 공격이 심하죠. 주일 정말 공격이 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제 머리를 주장해주지 않으면, 제 어떤 입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은혜로 여러분들 눈을 다 가리워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지만 이렇게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여러분들께 다 읽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예배 못 오실걸요? 저도 가끔씩 이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인간을 보면 막 열받거든, 막 가끔씩.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 막 열받아, 막 그냥. 그러면 그냥 날 잡았다 그냥 하고 막 설교 막 그냥 막 짓고 날리는 거야, 막 그냥. 그럴 때 많았거든요, 진짜. 의상 나가서도.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켜, 막. 저 사람, 나 정죄하고 있어. 나 째려보고 있는 게, 나 째려보는 거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 하나님께서 가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예,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야곱. 와,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의 열두 아들 어땠습니까? 첫째 루벤이, 예, 아버지의 첩이랑 그렇고 그런 생각이 돼버렸어요. 첫째가. 둘째, 셋째는 막 그냥 자기 누이를 해한 그 족속들을 그냥 아주 그냥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유다는요, 넷째, 야곱의 그 넷째 아들 유다는 어땠는 줄 알아요? 자기 며느리랑 잤어요. 아우, 나 진짜 완전 그냥 개판이야, 진짜. 꽃가루 집안이야.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뭐죠? 열 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이랑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또 만나서 또 형들이 요셉을 의심해요. 요셉아, 네가 우리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요셉을 의심해요. 출애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걸 다 봤어요.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 봤어요. 불 기둥 봤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예, 마른 바닥이었죠. 막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갈라졌는데 홍해가 질퍽질퍽하면 어떻게 건너가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질퍽질퍽했을까요? 마른, 완전히 마른 땅이었을까요? 콘크리트를 깔았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콘크리트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거기를 지나갔어요. 홍해에 수장된 애굽 백성들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3일 만에 뭐 했어요? 무럽다고 불평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걸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 이름 고백하면서 주문 외우는 것처럼, 예수 이름 그렇게만 주문 외우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하신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떠나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나는 썩어져 없어가 문드러져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아까 간사가 기도 모임 인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앞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 원칙, 법칙의 법칙, 내가 살아야 될 법칙이라고요. 사랑이라는 지식이 들어오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막혔어요.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위아래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심지어 예배에 올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오게 되신 겁니까? 옆 사람이 데려와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 주시고 동시에 내 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로 아무나 부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불러야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위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애쓰셨습니다. 일단 그 열심도 주님이 주신 열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열심 주님께서 매 순간 붙잡으셔서 선하게 하나님께 쓰시면 좋은데,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부족해서 그걸 다 받아내지 못하는 그 또한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절대 흉이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 욕할 게 아니고 그게 정죄받을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내 부족함을 그냥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은혜가 넘쳐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지경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겨, 나의 어떤 능력이 고취되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령의 그 통치하심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어떠함이 어떻게 되는 게, 내 안에 어떤 실력이 고양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저 오늘부로 정말 주님께 다 맡겨드리려고요. 더 맡겨드리려고요. 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관계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직장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연약합니다. 우리 전부 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나 실력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를 좀 드린다고 무슨 뭐 성경을 좀 보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뭔가 막 의수되면서 내가 막 난 세상 사람들이랑 틀려, 난 저 사람들이랑 틀려, 안 믿는 사람들이랑 틀려,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은혜 떨어지면 입술에서 온갖 불평뿐만 다 나오고 내 안에 마음이 주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죄를 너무나 좋아해, 죄를 너무나 많이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더 줘요. 더 나쁜 죄를 더 줘, 더 지어요. 세상 사람들 막 정죄하죠. 저 사람들은 안 돼. 난 예수 믿으니까 난 달라.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함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완성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붙잡고 애쓰고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주께 맡기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시간 주여 세 보내시고 우리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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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간다 우리가 쫓아가지만 우리 연약하여서 지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막 지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있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여서. 여러분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지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결과물도 없고 어떨 때는 막 더 악한 상황 가운데로 막 이렇게 빠져드는 것만 같고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1000km를 넘어서 왔는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네. 거기에 기근이 드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의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그냥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셔주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어서 보내주시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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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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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만이 길이 거니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약한 자 방패되시고 부족한 자 위로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자랑할 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마음껏 높아 마음껏 드러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 사랑 많으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디사이플스 홈페이지 리뉴얼 중에 있다고 계속적으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이나 10월 중에는 꼭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문의사항이나 저희한테 연락하실 일 있으시면 디사이플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02-2647-2428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응답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딱 두 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쫓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예물 위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주셨던 말씀 우리가 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런 마음들 어떤 기도 가운데 또 지금 헌금송을 들으면서 또 주셨던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께 좀 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좀 더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